군 장병들이 평일 일과를 마치고 외출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모여 있는 전방 지역의 저녁 풍경이 달라지고 있지만 군 장병과 지역 주민 모두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아니란 반응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이 되자 군부대 버스에서 군인들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한산했던 읍내는 오가는 군장병들로 붐빕니다. 군장병들이 평일에도 외출을 나오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택시입니다. 9시에까지 복귀를 하니까 여기 군인들이 나오면 뭐 택시들이 뭐 잠깐 뭐 한 30분 동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때가 조금 바쁘지 좀. 군장병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군대 내에서 팔지 않는 거면은 정기 외출 혹은 외박 혹은 휴가까지 기다렸다가 사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평일 외출이 생기면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PC방과 치킨, 피자 음식점 등 군장병 취향에 맞는 버스 터미널 주변 상점들만 특수를 보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나와서 외출 외박이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있다 보니까 한 20, 30% 매출이 상승됐어요. 외출 군장병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군장병 외출은 한 달에 최대 두 번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고성 지역에서만 하루 최대 1,000명 이상의 군장병들이 외출을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군장병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외출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미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갔다가 또 며칠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4시간 외출 가운데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체류 시간이 짧고 문화 생활을 즐길 거리도 부족해 평일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장병들이 외출을 나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군부대 밖을 더 재밌고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